이 정도 비용을 총 썼다. 엄마가 보면 안 되는데. 옛날에 누구 덕질 했었어요? 저 대인님. 어디 쪽이었어요? 앞 줄줄이는 시범하는 게 괜찮은 거야. 딱 좋네. 딱 좋죠. 저한테 써보세요. 아 진짜 괜찮아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웰컴 투 홍데이. 안녕하세요 여러분. 머니 단속반의 대휘입니다. 이렇게 2화로 찾아뵙네요. 네, 오늘은 또 어떤 걸 단속해야 하나요? 오늘은 굿즈와 필템을 소비하는 분들을 단속해 주십니다. 아, 이거 굿즈라면은 저는 단속을 포기하겠습니다. 왠지 아세요? 제가 아이돌이기 때문에 이거를 막 덕질을 하지 마세요, 합리적으로 덕질해주세요, 이게 저는 조금 안 맞는다 이거죠. 이게 한번 입덕을 하게 되면 사실 멈추기 쉽지 않거든요. 차라리 그 엄한데 하지 말고 저한테 덕질해주... 아유, 근데 덕밍아웃 하시는 분들이 계실런지 모르겠네요. 제가 학창시절에 원더걸스 팬이었어요. 제가 그 얼마 되지도 않은 용돈을 모아서 막 원더걸스 앨범 몇 장씩 사고 막 케이미 앨범 사고 노바디 앨범 사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. 아, 내가 범칙금 받아야겠네. 아, 혹시 덕질해요? 운동선수? 좋아요. 컴온. 어떤 운동? 배구. 나는 덕질에 이만한 금액까지 써봤다 하시는 거 있어요? 포토카드에 얼마 쓰셨어요? 나 유니폼을 사야 돼서. 아, 유니폼을 사면 포토카드를 줘요? 얼마 정도 하나요? 실례가 안 된다면? 10만 원 다 넘어가는. 배구 유니폼이? 12만 원. 마킹비 2만 원 추가. 그러면 14만 원이에요? 근데 그거를 하나만 사는 게 아니라 원정 유니폼, 홈 유니폼 다 사고, 스페셜 유니폼도 사고. 그리고 한정판은 더 비싸잖아요. 한정판도 구하기 어려워서 가격 더 주고 사기도 하고. 리셀에 사는 거예요? 네. 근데도 가격대가 있어도 이 선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살 수밖에 없는. 잘하면 사야죠. 역시 이 팬심은 죽지 않는군요. 나의 몇 프로를 쓴다? 30, 40. 아, 진짜 너무 많이 쓰신다. 네, 덕질이 이제 가장 큰 관심사고 취미여서. 그리고 그걸 하면 행복하죠. 네, 행복비용. 그래서 저는 또 지금은 아이돌이 아니라 단속반이어가지고 범칙금 좀 때려도 돼요? 네, 네.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? 고현정이요. 고현정 배우님. 위반 행위는 40%는 너무 크다. 제가 솔루션을 딱 드릴게요. 덕질템을 사는 거를 멈출 수는 없어, 내가 봤을 때. 40%, 20%만 선수님한테 쓰시고 나머지 20% 어디에 쓰느냐? 저한테 써보세요. 아, 진짜 괜찮아. 어떻게 생각하세요? ABC 응원하겠습니다. 아, 답은 안 주시네. 범칙금 공 하나 더 붙일게요. 지금 너무 대답이 시원찮아가지고. 그 여기 친구분은 별돌이에요. 요거 조금 달고 다니시면 행운이 올 거예요. 감사합니다. 덕질하시는 분 이름이 맞고요. 덕질한 적 있어? 덕질은 일로. 나이가 혹시 어떻게 되세요? 이게 중학교 1학년. 뭐라고? 중학생? 근데 덕질 경험 있어? 언니 때문에. 언니예요? 네, 친언니. 평소에 어떤 분야 덕질하는지 여쭤봐도 돼요? 저 예전에는 아이돌. 오! 아이돌! 옛날에 누구 덕질했었어요? 저 대인님. 진짜로? 네, 실제로. 워너원 때? 네, 워너원 때. 나 내 팬 만났어. 집에 아직도 굿즈 언니가 진열해놨어요. 고맙다. 근데 왜 탈덕했니? 야 너 예전에라 그러면 지금은 아닌 거잖아. 현재 생활이 너무 치열하라서. 그러면 덕질템에 어디까지 써봤어요? 일단 기본적으로 인형 같은 거나 응원봉 이런 것도 다 샀고. 그렇게 하면 보통 얼마나 들지? 그래도 기본 10 정도는. 네. 친구 두 분은 나의 소중한 팬분이셨으니까 이거 범칙금 안 할게. 내가 사인해줄게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평소에 덕질 좀 하세요? 네. 아, 오늘 하시고 오신 거예요?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저 20살. 평소에 어떤 분야의 덕질을 좀 하시는 편이세요? 애니메이션. 제 주변에 애니메이션 덕질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.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더라고. 덕질템들 집에 많아요? 네, 한 네 박스. 너무 많이 사는 거 아니야? 어떤 굿즈가 있어요? 텐데치나 키링, 인형도 있고 스티커 같은 것들도 있고. 네 박스면 진짜 범칙금 받을만 하네요. 그러면 이 정도 비용을 총 썼다 지금까지. 아, 엄마가 보면 안 되는데. 150? 어? 응? 150? 이게 하나에 얼만데요? 이거는 15,000원이고요 이거는 12,000원이에요 돈 너무 많이 쓴다. 거의 100개 정도 사야 150인 거잖아요 이거를. 그러면 오늘 이거 사러 온 거예요? 그거는 아니고 동생 놀러 다니게 해주려고 왔다가 보여가지고. 이게 문제네. 내가 봤을 때 위반 행위는 지나치게 너무 많이 쓴다. 보이면 사요? 고1 때 사지 말고. 내 솔루션은 이거예요. 충동 구매하지 말아라. 내가 오늘은 꼭 이 애니메이션을 위해서 이걸 사겠어 했을 때 나와서 사지, 지나가다가 예쁜 애하고 사니까 150만 원 쓰는 거야.
여기 덕질템 좋아하시는 분 없으세요? 연예인 처음 봐요? 아니요? 누구 봤어요? 최근에 본 연예인? 그 김준수. 시아준수 선배님. 네. 저도 네. 굉장히 좋아하는 선배님인데. 그럼 최근에 어디서 봤어요? 콘서트에서. 아, 덕질템과 빼놓을 수 없는 게 콘서트예요. 그죠? 아, 조금 콘서트 비용 빡셀 텐데. 콘서트 비용이 20만 원 막 이러잖아요. 16만 원 정도 했었나요? 아, 콘서트 길이는? 한 2시간? 2시간 반. 어디 줄이었어요? 앞줄? 네, 조금 뒤. 앞줄인데 15만 원이 괜찮은 거야. 딱 좋네. 딱 좋죠. 사실 요즘에 막 23만 원, VIP 하면 35만 원 이런다니까. 15만 원은 너무 괜찮은데? 알겠습니다. 범칙금은 납부하지 않을게요. 그래서 주거래 은행이 어디세요? 하나은행 아니구나. 아, 그래도 하나은행만 있어요. 환전하고 할 때. 환전은 하나은행이죠. 환전은 하나은행. 막간을 이용해서 그쪽에 종사자이기 때문에 제가 팁을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, 실용성 있는 걸 사라. 내가 이 덕질템을 구매함으로써 이걸 얼마나 자주 쓸까를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. 응원봉 이런 건 자주 쓰잖아요. 두 번째는 내구성을 조금 잘 봐라. 이거는 이 가격에 오래 쓸 수 있겠다 하시는 거를 좀 구매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. 마지막으로 비슷한 게 있으면 그건 조금 지양하는 게 좋아요. 비슷한 걸 살 돈으로 한정판을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이게 바로 합리적인 소비죠. 저희가 지금 소비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좀 더 다양한 소비들을 확인해 보긴 해야 되거든요. 저 옛날에 이 가게에서 진짜 많이 샀어요. 항상 제가 좀 잃어버렸어요, 그걸. 제가 좀 덜렁대는 스타일이어가지고. 어? 어? 지금 안녕하세요. 잠깐만. 지금 뭐 사고 있었어요? 그냥 기억하길래 이런 거 평소에 자주 모아요? 네. 아, 진짜? 키링 좋아하는구나. 네. 키링 집에 몇 개 정도 있어요? 거의 20개? 20개? 비슷한 키링인데 이런 게 20개 있어요? 다 다르게 생겨. 다 다르게 생겨서. 아, 다 다르게 생기니까 살 수밖에 없네. 키링이 하나에 얼마 정도예요? 비싼, 비싼 거 만 원. 만 원 넘는. 만 원 넘는 것도 있어요? 키링이? 네. 이거 선물인데. 감사합니다. 그럼 보통 이런 키링에 많이 사면 얼마 정도 써요? 3만 원? 4만 원? 3, 4만 원. 그럼 몇 살이에요, 지금은? 18. 어, 용돈 얼마 받아요? 한 달에 20. 아, 20? 어, 막 23세? 네. 많이 받네? 가장 비싼 아이템이 얼마였어요? 2만 원. 아, 근데 키링 이런 건 생각보다 막 비싸진 않네요. 이건 범칙금 정도는 아니고요. 좀 주의를 해주세요. 네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덕질은 나쁜 게 아닙니다. 본인이 행복하다면 합리적인 소비인 거예요. 자, 오늘 홍대를 곳곳이 누비면서 덕질템 소비에 대해서 조금 인터뷰를 해봤는데요. 그래서 오늘 주제는 범칙금을 거의 안 날려도 될 정도로 잘하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또 이걸 보시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꼭 현명한 소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보고자 이대위 덕질템 소비. 아, 너무 어려운 주제였습니다. 세부네요. 아, 제일 먼저 기억나는 그... 날 그만 좋아하게 되었다는 당신. 스탑! 다시 돌아와 주세요. 그리고 운동선수. 너무 심하지 않은 선에서는 뭐 해도 될 것 같습니다. 애니메이션의 굿즈 맥박스. 그러면 이분은 살짝 스탑할 필요가 있네요. 오늘의 결과 덕질템 소비는 기분이 째짐. 어느 정도 저는 사심을 담아 권장하는 편입니다. 안녕! 하나은행입니다. 하나 멤버스 그 라운지인 것 같은데 너무 좋네. 여기서 그냥 충전도 하고 쉬다 가시면 되겠네. 근데 저는 쉴 시간이 없습니다. 단속해야 되기 때문에 가봅시다.